아빠들의 드림카 BMW X5가 풀체인지를 앞두고 그 스파이샷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기존 X5를 전혀 떠올릴 수 없는 디자인과 신규 파워트레인까지 주목받는데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지난번 공개된 노이어 클래스 X와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한데요. 그릴부와 헤드램프가 통으로 묶인 노이어 클래스의 이 디자인 언어가 iX3와 3시리즈에 이어 X5에도 이어지게 되었죠. CLAR 플랫폼을 기반으로 G65라는 코드네임과 함께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두 동일한 디자인을 가져가며 22인치 휠을 대조해봤을 때 차량의 크기는 5m를 조금 넘길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는 같은 준대형 세그먼트 내 GL GLE와 GV80보다 크며 EV9과 비슷한 덩치가 예상되네요. 앞서 언급한 듯 가로로 길게 뻗은 그릴부와 중간이 끊어진 위장막을 미루어 보아 노이어 클래스 X처럼 세로형 그릴이 탑재될 것이 점쳐집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최근 미국 딜러사를 대상으로 미공개 발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이 G65X5의 모습을 미리 본 사람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X자 DRL이 선명하다 밝혀졌습니다. 328 오마주 콘셉트처럼 과거 랠리카들의 X자 테이핑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이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현재로선 더미램프밖에 포착되지 않기에 더욱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범퍼부엔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가 눈에 띄며 XM과 비슷한 날카로운 볼륨감이 예상되죠. 측면 역시 재밌습니다. 긴 후드와 짧은 오버행, 넓은 휠베이스는 후륜 SUV 특유의 안정적인 비율을 만들어내며 잔뜩 치켜올린 호프마이스터 킹크는 기존 X5 대비 역동적인 맛을 강하게 살렸네요. 또 차체 어디에도 도어 핸들의 흔적조차 포착되지 않는데 이는 벨트라인에 작은 날개처럼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스카이탑 콘셉트를 통해 이를 소개한 바 있고 이미 머스탱 마하이가 이를 채택했죠. 이런 디테일은 공기 흐름을 개선해 연료 효율성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펜더가 크게 부풀어 실제로 이 차를 봤을 때 포스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며 22인치의 커다란 휠까지 포착되고 있네요. 후면의 경우 위장막이 두터워 많은 것을 알 순 없지만 노이어 클래스 X 대비 더욱 차분한 볼륨감은 눈에 띕니다. 얇고 긴 테일램프가 예상되며 X3처럼 번호판을 아래로 내렸기에 더욱 깔끔한 디테일을 보여줄 전망이네요.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하,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두 번째 특징 실내입니다. 이 역시 베일에 가려져 많은 것을 알긴 힘들지만 복면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이라는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디스플레이는 콘셉트카에서 보았던 BMW 파노라믹 비전 디스플레이로 추정되죠. 올해 초만 해도 설계상의 문제로 3D HUD가 이를 대체할 것으로 보였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고 디스플레이 적용에 성공한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운 iDrive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며 커진 크기만큼 넓어진 실내 공간과 3열 공간 확보에 더욱 신경 썼다 전해져 패밀리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네요. 세 번째 특징 제원입니다.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제공되며 BMW 최초로 양산에 도전하는 시스템까지 있는데요. 일반 내연기관과 순수전기, PHEV 그리고 새로운 수소전기의 탑재까지 점쳐지죠. 내연기관의 경우 현행과 같이 3.0 6기통과 4.4 8기통이 이어지며 승차감 위주의 업데이트가 진행될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현행 3.0 6기통을 기준 381마력과 53kg의 힘을 발휘하죠. 전기차의 경우 CLAR 플랫폼 위로 100kW 이상의 배터리와 사륜 모터로 400마력 이상 500km 근처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합니다. 최근 BMW가 밀고 있는 PHEV는 3.0 직렬 6기통 엔진과 전용 전기 모터가 맞물려 500마력대의 성능이 예상되며 30kW급 배터리를 탑재해 전기만으로 90km 이상 주행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지네요. 여기에 더해 BMW의 수소차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 iX5 하이드로젠 파일럿 모델에서 선보인 수소 파워트레인을 이번 G65에 최초로 양산할 것이라는 소식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401마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WLTP 기준 500km의 주행거리 그리고 4분 내외의 충전시간을 보여줘 기대를 모았네요. 이 녀석의 완성형 버전이 이번 X5에 탑재되고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어마어마한 효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레벨3 자율주행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죠. 마지막 출시
모델과 가격입니다. 2026년 가을 시장에 공개된 이후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델이 2027년부터 출시될 예정이죠. 앞으로 3년 가까이 남은 시점이기에 쉽사리 가격을 예측할 순 없지만 많은 업데이트를 거쳤기에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내연기관을 기준 약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의 신형 X5를 만나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지갑을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